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이 남미 대륙에서도 아주 큰 국가에 해당한 그런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나 경제난 같은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국과 저렇게 어렵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두 기자분이 외신을 종합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최근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9세기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 북미와 남미에 많이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한 국가가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그 이주민과 관련된 이탈리아의 아이가 부모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국가였고, 아르헨티나는 유럽계 후손들이 대부분 지금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페로니즘 대중 영합주의, 남미 경제의 그런 국가 채무 위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제 국가가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기성 세대도 노후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크게 겪죠. 국가 경제가 많이 허약해지게 되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고 그다음에 특히 구매력을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그런 자국 화폐 가치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뭐 겪는 것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재정 위기나 금융 위기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그 다음에 하폐가 지출학 이런 것이 아주 정해져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직한 정치 그리고 예 정직한 선거 정직한 선거가 있어야 정직한 정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경제 문제에서는 정직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필연적으로 그 국가는 위기 상황이 언젠가가 문제일 뿐이고 대부분 위기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오늘 두 기자분의 그런 기사를 읽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작년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아마 인플레이션율이 100%가 넘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고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는 기업인 출신 우파 출신의 대통령이 물러나고 좌파 출신의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인 몰락은 지속되고 있고 어떤 파티가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구출해 낼수 있겠는가 하바드 인터내셔널 리뷰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물가가 자리를 잡게 되고 구매력이 추락하게 되면은 연금 생활자들로 크게 타격을 받죠. 달러와 대비해서 가치가 여러분들 이 달러와 가치가 이렇게 그래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됐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부터 급속하게 올라가네요. 달러가 초강세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가 완전히 그냥 예 그냥 추락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2023년까지 최근에 훨씬 더 가파르네요. 페소화의 가치가 추락하고 페소화 자국 화폐인 페소화를 통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현저하게 주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르헨티나의 폐수의 가치가 여러분들 추락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잘 조사를 해놨네요. 이 붉은색은 공식 환율이고 밑에는 시장 환율인데 급속하게 이러 추락하지 않습니까? 구매력이 완전히 그냥 골, 뭐 그냥 바닥을 치는 거죠. 그 이제 이렇게 구매력이 바닥을 치니까 국가는 살림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할수 있는 거죠 화폐를 찍어서 막 여러분들 뿌리는거 그러니까 폐수와 가치가 더 여름 떨어지는 거죠 이 화폐 보시기 바랍니다 M2니까 예. 통화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사는지 한두번 정도 제가 다뤘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기자분들이 외신을 종합해 가지고 보도한 내용을. 오늘 이 방송을 또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그런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르헨티나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외신을 종합한 두 취재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나라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아르헨티나 이 기사입니다. 경제도 망가질 뿐만 아니고 사회 인프라 가운데 치안이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름 증가하니까 도둑이 이름들 기성을 부리고 그 다음에 경찰들에 대한 처우가 여러모 악화되니까 경찰력이 약화되는 거죠. 며칠 전에 미시시피의 주도인 잭슨에 대한 그런 보도를 보니까 잭슨에도 이제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져 가지고 아주 가난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미시시피의 주도입니다. 유튜브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관에 대해서 지불하는 임금이 3만 달러니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훨씬 더지한이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좌파정권이 등장했는데더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대도시를 빼고는 강도 약탈이 무법천지가 돼 있고, 경찰 평균 연봉이 1500만 원 걸치고, 이거는 1 1세 소녀가 등교길에 강도를 만나 가지고 생명을 빼앗긴 그런 사건을 항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여러분들 취약하고 경제난이 심각해지게 되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그런 소위 기반 시설, 치안, 도로 이런 것이 전기 이런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 아르헨티나 치안 불안, 도둑질의 신물이 난 주민들이 직접 도둑을 잡아 경찰에 넘겼다. 그다음 내용을 보니까 괴한들이 상점에 집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닥치는 대로 쓸어가는 모습이 자주 올라온다. 지난달 초에 지난달 초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습적으로 폐소가치를 18% 하락시키자 약탈이 더 기성을 부린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위기가 만연하게 되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1950년대 이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29차례 받았습니다. 전번에 권력을 장악했던 우파 대통령인 기업인 출신으로서 세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여러분들 현실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인기가 급락하게 돼서 좌파가 또 다시 집권한 거죠. 예, 국민들은 이포퓰리즘의여름 한번 이렇게 놀아나게 되면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나라를 잘 이렇게 예, 보존해 나가야 되지. 어려워지게 되면 주변 국가나 어떤 국가들도 아무도 뭡니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주변의 우루과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나라들의 그 스포츠 게임에도 아르헨티나를 조롱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벗어나야 힘든 거지. 여기 이제 한 분이 이 아마 아르헨티나에 살한 경험을 가지신 교수님이냐. 손혜연 교수님이 부에노스아일레스일 때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곳을 조금 벗어나면 모두가 무법천지입니다. 수도권 밖은 사실상 중앙정부 기능이 마비된 베네수엘라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웬만큼 살림이 좀잘 돌아갈 때 아껴쓰고 부채 늘리지 않고 정직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예, 경제위기 시에 예,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돈을 20조 원 정도 털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제 무척 노력을 하죠. 빚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뭐 앞주머니에서 빼는 거나 뒷주머니 빼는 거나, 외평채 기금이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빼가지고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패소 가치가 급락하니까, 자산 가치도 다 급락하니까, 주변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죠. 예, 패소 가치 급락으로 자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자, 원정 쇼핑을 넘어 아예 이사까지 오고 있다. 우루과이 패소로 미달러를 바꾸고 이를 다시 아르헨티나 패소로 안산하면 자국에서 내는 돈의 5분의 1로 좋은 집을 아르헨티나에서 구할 수가 있다. 아르헨티나 국민조차 자국 폐소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짧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단신을 가지고 가보지 않더라도 아르헨티나 상황이 지금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사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거짓. 오늘 이재명 씨의 철간 비폐 영양제 공급을 받으면서 단식이라고 폼을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큰 범주에서 보면 사기지 않습니까? 통계 조작도 사기지 않습니까? 거짓이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도 이러면 거짓이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도 이러면 거짓이지 않습니까? 한 4, 5년 사이에 이 사기와 조작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광범위하게 암세포처럼 우리 사회에 퍼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정직한 경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손혜연 교수님 말씀처럼, 부에노스아일레스일 때, 수도일 때는 평온하지만, 수대를 벗어나게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직함. 선거도 정직해야 되고, 경제정책도 정직해야 되고, 정치인의 발언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지금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는 거죠.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세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한번 엎어져 게 되면은 다시 일어서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 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통사입니다. 세계사에 대한. 특히 이제 이런 한국인이 쓴 통사기 때문에 서구 저자들이 이렇게 놓친 부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아르메니아라는 그런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로마보다도 기독교를 먼저 국교한 나라죠. 그 폐망 역사를 아주 상시하게 김동주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니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그 정직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선거를 정직하게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가 온 전신에 일어나가지고 일곱 번이나 일어난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물고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예, 그렇게 위선을 부리고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당대의 비용을 다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이 너무나 애절하게 보이기 때문에, 애통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아리가 없이 보이는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부정 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죠. 이사1로 총선을 다룬 그하고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선거 부정이 건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군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